10월 2일 바이블 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결론의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라면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1편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시편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제1편은 성도의 의무에 대한 교훈이며 이 마지막 편은 기쁨과 환희로 끝마칩니다. 마지막 시편의 내용은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6절의 시에서 찬양하라는 말이 13회 이상 나옵니다. 시인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첫째는 찬양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성소는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궁창에서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땅 위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궁창에서 찬양하고 성소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2절은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말하는데 먼저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나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나 신약 성도들의 구속을 위한 사역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자세히 살핀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역사가 지극히 광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찬양하며 온 몸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당시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었고 비파와 수금은 다현금이었습니다. 소고는 오늘날의 탬버린이고 제금은 타악기에 해당합니다. 큰 쟁반 같은 동관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맞부딪히며 소리내는 악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찬양으로 찬양할 것을 강조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중단이 없고 지치는 일도 없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이 드려질 것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의 일생은 찬양하는 일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